4과목 두 번째 장,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쉽게 말하면 C 공부를 하는 겁니다. C 언어 공부를 같이 할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C 언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강의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의 기초가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하는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정보 처리 기사 과정이잖아요. 산업기사나 기능사 다음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이미 언어 세 가지를 공부를 하고 C, Java, Python이요 공부를 하고 넘어와서 기사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C 언어 기초 강의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전공이 이쪽이 아니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질문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데이터 가공 및 입출력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포인트 자료형입니다. 일단 C 언어의 특징이 쭉 나와 있죠? 일단 C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C 언어의 특징, 고급 언어의 장점과 저급 언어의 장점을 모두 갖춘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식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다. 다양한 연산자 및 기능, 여기서 기능은 포인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인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제한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언어 기본 작성 규칙 나와 있죠? 뭐든지 함수로 대부분 구성이 되는데요.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이고요. 함수는 블록 구조로 정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코드 영역을 블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명령문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기본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해서 전처리기를 사용하고요. 이거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항목으로는 상수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라는 거는 정해진 값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요. 자, 그래서 상수는 항상 정해진 값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치가 정해진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엔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진수를 표현할 때는 보통 방식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뭐 1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8진수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숫자 앞에 0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얘가 지금 8진수를 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0, 2, 3써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2, 3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거는 10진수 23이라고 인식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0을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8진수 23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16진수를 표현할 때는 0, x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0, x를 붙이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16진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16진수는 1, 2, 3, 4, 5, 6, 7, 8, 9, 0, a부터 f까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세한 건 네이버라든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16진수는 뭔지 배우긴 했어요. 그쵸?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학적인 개념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얼 넘버가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뜻인데, 부동소수점이란 뜻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실수는 소수점이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로 나뉘어요. 그래서 소수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5와 5.0의 차이인 거죠. 5.0은 .0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5는 소수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로 판단을 해요.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1415-0.45, 12.0 이런 것들은 다 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수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문자 1을 포함해서 10의 n제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하고 2, 3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이거는 10의 3제곱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12 곱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죠. 요게 지수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실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기 제가 적어놨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자형 상수. 문자를 표현하는 상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문자형 상수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문자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문자는 특정 코드 값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면 실제로는 A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A를 뜻하는 특정 코드 값이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63이라든지 54라든지 이런 형태의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저장되는 값은 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연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문자 A에 1을 더하면 그 결과는 B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값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B가 가지는 코드값도 별도로 있겠죠. 그 코드값이 A와 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1을 더하면 B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자 열은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문자와 문자 열은 서로 다릅니다. 이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큰 따옴표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A 한 글자만 썼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문자가 되냐? 문자열이에요, 얘도.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애들은 한 글자든 두 글자든 무조건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A에다가 1을 더하는 건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서로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변수 선언 규칙.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코딩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명명할 때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걸쓸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건 뭐냐면 함수나 변수의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정수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int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int하고 age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ge라는 변수는 int형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정수형이라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변수명에서 바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충돌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전체 변수명을 일일이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좀 기니까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 규칙이 굉장히 유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죠. 자, 변수 명명 규칙을 봤으니까 실제로 변수를 정의해봐야겠죠. 변수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수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변수가 뭔지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그 공간에 저장된 값 자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그 저장된 공간 안에 있는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근데 많이 보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콜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캔콜라 같은 거 있죠? 콜라라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콜라를 사온다고 하면 콜라가 담겨있는 캔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 별도로 콜라가 담겨있는 캔콜라를 사와 아니면 콜라캔을 사와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보통 요 콜라캔과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일단 하나로 콜라라는 걸로 명칭을 하는 것처럼 변수도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나 값을 별도로 의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수는 사용 전에, 사용 전이라는 얘기는 이 변수라는 공간을 사용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최초 한 번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 이제 메타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변수 선언 시 변수명 앞에 필요한 형태의 자료형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a는 정수형입니다. 이 뜻이에요. 구분이 어렵지 않죠? 자료형이 int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뭐였어요? 변수였죠? 변수가 꼭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게 자료형이에요.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이죠. 자료형이 생성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이 크기 자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표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수형, 자료형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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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뜻이 돼요. 문자형 자료형은 이거고요. 실수형 자료형은 요렇게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예약어라고 써있죠?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인데 예약어는 컴퓨터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놓은 단어들인 거예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변수명을 지정하거나 여러가지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미리 예약된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자형이에요. 이 문자형은 정수형에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는 각각 코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코드가 다 정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형은 정수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코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시입니다. 해석이 되냐 안 되냐를 보시면 됩니다. 정수형 변수 스코어를 생성합니다. 이 스코어에 70이라는 10진수, 10진정수를 할당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등호가 스코어가 70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명확하게 보자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스코어가 70과 같다가 아니라 스코어라는 변수 공간에 70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실수형이죠. 실수형 변수 grade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3.8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이 할당은 둘 다 지금 현재 초기화죠. 처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생성하고 할당할 수 있고요. 그냥 한 줄 안에 다 생성과 동시에 할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코드 보면은 이게 지금 메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메인 함수의 블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요 놈이 전처리기예요. 전처리기는 원시 코드, 지금 우리가 적고 있는 코드가 원시 코드입니다. 원시 코드를 목적 프로그램으로, 목적 코드로 변경하기 전에 뭔가 별도로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적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샵 인클루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게 전처리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처리기가 뭔지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코드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코드의 종료,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쪽에 있는, 중괄호 안쪽에 있는 내용만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escape sequence 서식 문자열을 볼 건데요. 서식 문자열이라는 것은 기존 문자 외에 별도의 기능을 가지는 확장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안에서 역슬래시 문자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종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쭉 나열을 했을 때, 문자열을 봤을 때 역슬래시가 보이는 순간 컴퓨터는 아, 내가 문자를 인식하는 것 말고 별도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자를 보고
N을 보면 N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엔터를 쳐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드가 있겠죠. 이번에는 서식 지정자예요. 서식 지정자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 안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어떤 공간에 이 변수라고 생각해 보면요. 어떤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사실은 이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진수의 형태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이진수예요. 무조건 다 영상이든 음악이든 이런 숫자든 무조건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이 되어야 돼요. 이진수밖에 다를 줄 몰라요, 기계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10을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0, 1 같은 게 막 써있는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 이진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원하는 10진수라든지 다른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식 지정자 %d를 입력하게 되면 얘를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5를 입력하게 되면 10진수였던 요 놈을 8진수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장되어 있는 걸 다시 변환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다. 요 개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옵션이 없어요. 퍼센트와 문자만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요 아래에 있는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연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d 쓰는 건데 퍼센트 예를 들어서 5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수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숫자를 표현할 때 최대 5칸을 확보한 상태에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게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뭐 27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그냥 %d라고 하면은 27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자, 그런데 5d라고 쓴 경우에는 총 5칸이니까 앞에 한 칸, 두 칸, 세 칸의 빈 칸을 두고 나서 27 이렇게 써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백을 0으로 채운다고 되어 있죠? 이런 거죠. %0, 5, d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5칸을 확보를 하는 것도 맞고요. 오른쪽에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그냥 비우지 않고 0을 채우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0002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이라는 건.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d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27이 원래 오른쪽 끝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왼쪽 끝으로 붙어요. 왼쪽 정렬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건 차라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중요한 건 플러스입니다. 만약에 플러스라고 썼을 경우에요. 플러스라고 쓰게 되면은 숫자 앞에 부호를 삽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삽입을 하냐면 총 5칸이잖아요. 어찌됐건 표현을 5칸 안에다가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숫자 앞에 부호를 삽입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그리고 27을 여기다 적겠죠. 그리고 빈칸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라고 썼다고 해서 플러스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27이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적용을 해도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써질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내기 위한 과정이 보통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입출력 함수. 보통 우리가 표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입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키보드로 입력을 하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걸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를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하는 거, 이거를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는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getchar은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함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변수가 필요하겠죠. 입력을 받으면 그 받은 값이 저장될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변수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이 함수의 결과값, 이거죠. 문자 하나를 할당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자 하나예요. 문자 열이 아니고. 다음으로는 getS입니다. getS는 키보드로부터 문자 열을 입력받는 함수예요. 문자 열을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문자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문자 배열이에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변수를 생성할 때 그냥 C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개라는 의미의 코드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그래놓고 getSC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형식을 잘 보셔야 돼요. 위쪽에 보시면 얘는 C는 getchar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괄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얘는 getS 해놓고 괄호에 C를 넣었어요. C는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자,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scanf 있습니다. 서식 문자열이 나와 있죠. 지정한 서식을 기반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됩니다. 일단은 값을 두 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각각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scanf가 시작되죠. scanf를 보시면은 첫 번째 서식 문자열이 존재합니다. 이 서식 문자열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서식 문자가 존재하죠. 서식 문자를 해석할 때는 간단하게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식 문자열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빈칸 하나와 띄어쓰기 그리고 또 빈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빈칸에는 실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빈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 사용자가 3.5 띄고 A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 이 3.5를 실수로 인식해서 1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A는 다른 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해서 여기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게 이 서식 문자열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빈칸 두 개 각각 3.5와 A가 들어갔죠? 그럼 이 각각의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냐?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core라는 변수와 grade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요. AND 연산자가 하나씩 붙어야 돼요. scanf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위쪽에서 할당을 하거나 초기화를 할 때는 AND 연산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scanf에서는 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는 아래쪽에 배우시면서 점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보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출력 함수입니다.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방법, 문자 열을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을 기반으로 변환해서 모니터로 출력하는 방법, 또 마찬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돼요. 문자 S가 변수 C에 저장이 되었어요. C가 생성되면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이 C에는 현재 S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putchar C라고 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S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꼭 쓰지 않고 여기 안에 문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여기 안에는 어쨌든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나 아니면 진짜 문자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표현입니다. 자, putS 문자열은 그러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나 실제 문자열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문자 배열을 생성하고 문자열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그래놓고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명을 적었죠. 배열명을 적을 때 이 대괄호 10을 안 적었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열 명만 쓴 거예요. 변수 명만 쓴 것처럼요. 자, 그래놓고 실제로 문자열을 그냥 직접 출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린트 F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식 문자열이죠. 서식 문자열이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프린트 F는 서식 문자열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형태의 문자열 형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식 문자는 빈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인 거예요. 점수는 땡땡땡땡땡땡땡 점. 그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 n 있죠? 이거는 한 줄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학점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학점은 띵띵띵띵띵띵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다 놓고 볼게요. 물론 결과도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틀을 잡아 놓는다는 거죠. 점수는 하고 서식 문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점, 그 다음에 학점은 %C죠? 네모입니다. 이런 형태로 출력하고 싶구나라는 게 일단은 인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 이 공간, 이 공간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가 이 뒤쪽에 차례대로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2는 1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A는 1로 들어갈 거예요.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변환돼서 들어갈 건지를 얘가 정하는 겁니다. .1LF는 여기 써있죠? 데이터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가지는 실수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4.2지만 4.2468 뭐 이렇게 써있을 수 있잖아요. 3.14159 이런 식으로 써있을 수 있죠. 그 데이터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역슬래시 n이에요. 이거 이스케이프 시퀀스였죠? 역슬래시를 만나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문자 출력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문자 n을 보면 내가 엔터를 쳐줘야 되는구나. 줄바꿈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개발자가 직접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엔터를 치게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C는 문자로 표현을 하는 형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4.2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공간에 A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요.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1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1LF가 아니라 그냥 %LF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출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공간에 4.200000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1은 이 부분을 다 날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를 출력할 때,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출력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작은 따옴표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식 문자열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식 문자열 프린트F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 한번 봤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네 번째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가 뭔지는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연산자예요. 그 연산자 설명 쭉 나와 있는 건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연산자의 정의 자체가 중요한 건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연산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각각의 연산자가 뭐가 먼저 연산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위에 적어놨어요. 일반적인 산술 또는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은 우측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면 얘가 먼저 계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와 얘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괄호 안의 연산이 우선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단항 연산부터 하고 이항 연산의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 더하기 3을 하겠죠. 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단항 연산자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이 플러스는 2항 연산이에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와 오른쪽에 있는 3을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빼기 할 때의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요 2라는 값을 음수화 시켜주는 단항 연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항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면 이렇습니다. 2라는 값을 단항 연산자가 마이너스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3과 더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가 같은 애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와 연산자가 붙어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2하고 3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2에다 마이너스를 먼저 붙이고 나서 3을 더하는 형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고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항 연산, 복합 대입 연산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것들은 좌측으로 결합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측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연산의 결과와 데이터 타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P연산자의 값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값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에 따라 결과 데이터의 타입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5 더하기 5의 결과를 특정 변수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 더하기 5가 몇이죠? 결과가? 10이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변수에. 그러면 이 공간이 저장이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이라는 값이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진수로 변환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진수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이 0과 1로 10진수, 8진수, 16진수, 뭐 영상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수를 2진수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생각을 해보죠. 5 더하기 5.7이에요. 이 결과는 10.7입니다. 그렇죠? 10.7은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2진수로 변하는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5 더하기 5.0은 어때요? 5 더하기 5.0은 10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그러면 정수가 이진수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10.0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은 실수가 이진수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이 위쪽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같은 타입일 경우에는 같은 타입의 결과 데이터가 도출되면 돼요. 실수 더하기 실수나 정수 더하기 정수는 그냥 말 그대로 정수나 실수 결과로 이제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수와 실수를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와 실수. 그러면 더 크고 또는 더 정밀한 타입의 연산자 타입으로 결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는 당연히 실수가 더 정밀한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는 실수로 나와요. 10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10.0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이 연산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타입으로 나오는지 사실 이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걸 염두에 두면서 연산자를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 제가 연산자 종류별로 꼭 이렇게 나뉜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나눠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크게 볼게 없겠지만 제가 체크한 부분만 한번 같이 볼게요.
일반적인 사칙 연산인데요. 여기에서 이 나누기라는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한번 보죠. 5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결과는 2.5죠. 그렇지만 2.5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 연산 정수는 무조건 결과가 정수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가 아니라 2가 나옵니다. 결과로. 정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2.5라는 정확한 나눔 값이 아니라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를 제외한 몫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몫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 나누기 2.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수 나누기 실수죠. 정수와 실수를 비교했을 때 실수가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실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결과가 나오겠죠. 2.5가. 그래서 실제로 나눗셈의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실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5.0 나누기 2.0을 하든 5.0 나누기 2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몫을 구할 수가 있고요. 실제 나눗셈의 결과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할 때는 새로운 연산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5%2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이겠죠? 5를 2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계산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분명 연산자가 포함된 코드라고 하면은 이 연산자가 다섯 개, 여섯 개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직접 적어가면서 짚어가면서 단계별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두 데이터가 큰지 작은지 이상인지 이하인지 또는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같다 다르다 할 때 연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약간 다르죠. 등호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A라는 공간에 B를 할당하는 거죠. 대입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등호를 두 개를 쓴다. 그리고 같다 다르다 할 때 느낌표가 먼저 오고 등호가 오죠. 이렇게 온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등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헷갈릴 수 있죠. 등호가 먼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체크를 잘 해주세요. 등호랑 뭔가 같이 쓰이는 연산자가 있다라고 하면 등호는 무조건 뒤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논리 연산자. 둘 이상의 논리 값을 연산해서 하나의 논리 값을 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논리값이라는 거는 논리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true와 false, 참과 거짓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변수 a가 10 이상인지를 체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a의 값에 따라서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논리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조건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논리값을 낼 수 있는 조건식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 요것도 써보죠. 자, 요렇게 조건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가 10 이상인지 체크를 하고요. B가 10 이상인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식과 이 조건식 사이에 얘가 붙어 있는 경우 이러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A도 10 이상이어야 되고요. B도 10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 AND가 아니라 이거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A랑 B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10 이상이면 OK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비트 논리 연산자라고 되어 있죠. 비트 논리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랑 좀 달라요. 이거는 두 개씩인데 얘는 하나씩이죠. 이진수 비트 배열을 직접적으로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진수로 바꿔서 각각의 이진수의 각 자리를 더하는 거예요. 각 자리를 곱하거나. 예를 들면 요거 한번 해보죠. 정수형 변수 하나를 생성해서 여기에 8을 집어넣을게요. 다음에 또 정수형 변수 하나 b를 생성해서
여기에는 4를 집어넣어볼까요? 그 상태에서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건 결국에 8 and 4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8과 4를 일단은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32자리의 이진수로 바꾸는 게 맞는데 32자리는 너무 많으니까요. 4자리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4자리의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이 8 같은 경우에는 1000이고요.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0100이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연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AND 연산이라고 되어 있죠. AND는 곱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얘네들 다 곱할 겁니다. 그런데 1000 곱하기 100이 아니고요. 한 자리씩 곱할 거예요. 자, 편의상 위치를 약간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0000이 되죠. 1 곱하기 0은 0이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럼 몇이죠? 0이죠. 그래서 요 결과가 0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8과 4를 곱했으면 32가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비트 배열을 연산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AND, OR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OR은 더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진수기 때문에 1과 1을 더한다고 해서 2가 되는 건 아니고요. 1과 1을 더하면 그냥 1입니다. XOR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값이 다를 때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서 얘가 XOR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1이고 얘네가 0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값이 같으면 0이에요. 이렇게 서로 값이 다를 경우에만 1이 나옵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XOR은. 나머지도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복합대입 연산자는 연산의 결과와 그 결과의 대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A는 A 플러스 B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등호보다 플러스가 먼저 연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무시하고요.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차례대로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A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계산에 사용하면서도 다시 또 A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단계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와 B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A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식이죠. 이걸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호가 항상 뒤쪽에 나오죠. 실수하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전치 후치 증감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한 이후에 데이터를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인데 포인트는 다음 문장입니다. 해당 데이터의 연산 결과는 전치와 후치 모두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뿔뿔 나와 있죠. A 뿔뿔이 있고요. 뿔뿔 A가 있어요. 요 두 연산자는 A를 1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이 값에 영향을 받는 다른 데이터들의 결과는 연산의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보죠. 뿔뿔이 있고 그냥 플러스가 있죠? 그러면 뭐부터 계산이 돼야 되나요? 뿔뿔은 단항이고요. 플러스는 이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옆에다 크게 적어 볼게요. B 플러스 A 뿔뿔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뿔뿔이 연산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뿔뿔이 나중에 계산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뿔뿔은 1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인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뿔뿔이 뒤에 있는
후치 증가는 후치는 과로하고 나중에란 뜻이에요. 얼마나 나중이냐면 현재 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식이 다 끝난 다음이란 뜻이에요. 이 문장이 다 해결된 다음에 증가를 해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아래에 존재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먼저 연산이 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B와 A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1이 증가 안 됐죠.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B와 A의 값이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A값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건 전치죠. B 플러스 뿔뿔 A예요. 뿔뿔 A는 이건 좀 쉽죠. 뿔뿔 A는 일단 먼저 1 증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된 A와 B를 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후치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후치가 포인트예요. 여기 있는 후치. 감소 증가가 어렵진 않죠? 후치가 포인트인데 후치는 어떤 느낌이다? 나중에 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섹션 1번 내용입니다.